본 영상은 시간의 흐름에 맞지 않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고양이 마리오인데 뉴예요. 새로운 고양이 마리오. 새로운 버전인데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의 분노는 4단계이다. 첫째, 납득. 둘째, 격정. 셋째, 의심. 넷째, 도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납득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납득하고 순응하는 현상을 말한다. 목숨이 늘어났어! 이걸 노렸지! 좋았어요, 여러분! 아, 위에 거 밟아도. 뒤에서 점프하고, 여기서 점프! 아, 가시를 밟으면 안 되는구나! 일단 이걸로 한번 확인해보자. 좋았어. 일단 한 목숨 버려! 한 목숨 버려. 끝나기 전에 확인한다. 어, 이거군요, 이거. 좋아요. 둘째. 격정은 납득을 하다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우리 한번 점프 좋았어요. 아, 왜 올라가질 못하는 거지? 지금 너무 높잖아! 일단 저기까지 완벽히 알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완전 보수야. 누른 다음에 지금이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서 점프해주세요. 아,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말한 거지. 아! 여기서 이제 점프 한 번. 와,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점프! 1초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좋았어요. 여기서 조금만 눌러주시고, 여기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점프. 눌러주신 점프! 해서 점프를 한번 하는 거야. 좋아.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가면은 완벽합니다. 언제가 지인가? 가시에서 마지막에 점프해서 가보세요. 아니, 제일 가시 걸어가서요, 맨 마지막에서 점프해도 죽는다고! 이게 맞다니까! 야! 아, 야자수 머리에서 기다리라고요? 어, 저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 저, 나, 야자수 나무에서 그 아주, 그 아주 무리한, 어? 아주 그냥 이게, 어? 여러분들 요구하는 대로 다 이 컨트롤 되는 줄 아십니까? 어? 요구하는 대로 컨트롤 하면 누가 못해? 어? 다시 안 떨어지잖아! 죽을 거야, 너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 끄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내 시리를 안 누르고 있었어. 요호! 죽여봐라, 이 더러운 놈들아! 뭐지? 설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더러운 게임아! 아! 짜증나! 아! 소원다! 마이 헤드! 에어컨! 아! 저 양심 없는 게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달리면 좋았어. 역시 이거구만. 야! 예! 컨트롤! 아! 하하! 맞습니까, 여러분들? 야, 이 게임 이렇게 보더라고요. 하!
점프 없이 대시하라고요? 이렇게 해도 도끼 안 떨어지는데? 점프하면 떨어지잖아. 오호! 아, 모든 게 끝났구나. 여기서 점프! 좋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아, 도끼 빼고, 아! 쉽네, 게임. 걸릴 수 있다는 점. 대기를 좀 해야겠구만. 또야! 변신이다! 프레쉬! 맨! 옷 갈아입는 게 변신이냐!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셋째, 의심. 의심은 불신의 눈초리로 모든 시청자를 믿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별몬 죽는다고요? 별몬 왜 죽어요? 에이, 별 왜 죽어? 야자수 내가 떨어져서 죽은 거지. 죽네. 애초에 불인이 이렇게 불신의 눈초리로 의심하게 된 계기는 시청자에게 있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두 번째랑 다섯 번째 나무에 떨어지니 첫 번째 나무에서 세 번째 나무로 가면 되는 건가요? 자, 첫 번째 나무에서 세 번째 나무로. 야! 야! 야, 초코 브라우니! 님, 지금 이거 해명해보세요. 해명의 이유가 적당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 방송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초코 브라우니를 좋아하니까 한 번은 지금 변명할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피. 말 그대로 첫째, 둘째, 셋째. 단계를 거쳐서 빡종으로 다른 게임으로 도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 번이 여기 못 넘어가면 고양이 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잡이의 명예를 걸고. 한 번 남았죠. 저 원래 한 번 남을 때 되게 잘해요.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 게임을 킨 순간부터 잘못되었지. 야! 나와. 마장 틀자, 진짜. 언제.